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 속에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반드시 믿고 기다리는 이 인내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 가운데 중요한 것은 기도 생활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에게 있어서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기다렸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을 부어주신 것에 대해서 찬양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기다림이 얼마나 간절하였으면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환난을 당할 때 정말 이 응답이 더딜 때 그때 그 기다리는 시간은 아주 길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이 다윗의 기다림은 그냥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 기다림이 무척 정말 답답하게 응답이 빨리 되어지지 않으니까 너무 힘든 그런 시간이 오래 지속된 것 같이 느껴질 수 있겠지만 그는 계속 쉬지 않고 기도하고 끊임없이 기도했을 때 그 응답을 기다리는 기다림은 결코 헛되지 않냐고 그의 생애에 놀라운 기쁨으로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순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응답을 분명히 약속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마태복음 7장 7절로 8절 말씀 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기도응답을 약속하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도응답을 약속하셨지만 응답받기까지 때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때가 있지요. 그럴 때 우리는 정말 내가 기도하는데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오래 참고 기도하는 그 시간 바로 신앙의 인내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우리의 신앙은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신앙 생활은, 기도 생활은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바로 계속해서 중단할 수 없는 그런 신앙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래 참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응답 받을 때까지 끝까지
끝까지 변함없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기도할 때, 기도하고 기다렸을 때, 기도의 시간이 길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정말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기다렸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을 주신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들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왜 이렇게 정말 긴 시간을 기도하는 이러한 작정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가, 그리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시고 우리 성도들 삶 속에 정말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은혜를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하시는 은혜를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절 말씀 보세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이 간절히 부르짖고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하는 그 시간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뭐예요? 정말 긴 시간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주님의 응답은 반드시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보면 이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그 응답이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는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이사야서 38장 1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고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때 이 히스기야 왕은 2절로 3절에 보면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추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히 통곡하면서 부르짖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5절 말씀 보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즉시 응답이 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세요. 우리의 눈물도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즉시 응답해 주신 거예요.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임합니다. 두 번째는 늦게 응답해 주실 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처럼 분명히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바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주셨는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는 거예요. 사라는 경수가 끊어지고 의학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환경으로 정말 속을 태우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25년 만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사라의 몸을 통해서 이삭이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4절로 15절을 보면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거절하심으로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안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육체의 가시를 뽑아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육체의 가시는 성경학자들은 안질이라고 하기도 하고 간질이라고 하기도 하는 병이었어요. 본인이 사역하면서 정말 이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참 사역하는 건 너무 힘들지 않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이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한 거죠. 그런데 이렇게 응답이 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고쳐주시지 않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러시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도 바울이 받은 계시가 너무 어마어마하게 크고 받은 능력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 사도 바울이 받은 능력과 은혜로 인하여 교만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는 삶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능력, 그 은사가 늘 그에게 머물면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었을 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고침받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의 그 큰 뜻을 깨닫고 응답을 받고 나니까 기쁨이 충만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즉시로 응답해 주실 때도 있고 늦게 우리의 원하는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에 응답해 주실 때도 있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응답이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응답을 주실 때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때가 가장 좋은 때요. 나에게 축복의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뭐냐?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환난의 때, 시험의 때 이렇게 다윗이 다 죽을 것 같은 이런 위기 가운데서도 다윗은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있었던 건 이것이 바로 그에게 있어서 큰 은혜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내가 기도하지도 않은 일이 나의 삶 가운데 성공처럼 보여질 때 그것은 여러분 진정한 성공이 아니네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러나 반면에 내가 정말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환경이 마치 실패한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여러분 실패가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화가 복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는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기다려야 돼요. 두 번째는 절망에서 견고한 삶으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2절 말씀 보시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다윗은 얼마나 절망적 상태였는지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어요. 기가 막힐 웅덩이,
이 수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덤에 내려가는 것 같은, 이제 죽음 같은 이런 고통을 지금 겪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은 자신의 노력이나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 시간은 환난 가운데 기도하고 기다리는 그 시간은 바로 연단의 시간입니다. 그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절망에서 견고한 삶으로 은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보면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응답을 받을 때 그 고난은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면 욥은 이렇게 이 고난 가운데서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은 고난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욥기서 42장 5절 보면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였지만 이 무서운 환난과 시험을 당하면서 욥도 나름대로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았지만은 엄청난 그런 시험 속에서 많은 흔들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뭐 욥의 처는 뭐 이미 흔들려서 넘어졌고, 예. 이렇게 고난이 닥쳐왔을 때, 무서운 시험과 환난이 닥쳐왔을 때 기도의 자리에 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이런 상황 속에서 부르짖고 기도하고 내 인생이 끝장난 것 같은 절망 가운데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 사람, 정금 같은 믿음을 갖게 됐을 때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신앙의 자리에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도 그에게 있어서 종살이 옥살이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남의 나라에 가서 정말 남의 집에서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노예 생활을 한다는 것은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는 것은 이제 끝장난 인생처럼 보여지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다렸다니까요. 기도하면서 기다렸던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요셉에게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요셉은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 세워졌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니엘 보세요. 어려서부터 그렇게 신앙생활 잘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정말 왕의 상에서 나오는 그 음식도 거절할 만큼 그렇게 철저히 신앙을 지켜보려고 노력했던 그런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의 생에 혹독한 시험이 왔습니다. 사자굴에 들어가는 시험이 왔습니다. 사자굴에 실제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 방의 에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우리는 때로는 시험 받고 싶지 않아요. 환난 당하고 싶지 않아요. 고난 겪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예기치 않는 시험이, 환난이 내게 닥쳐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환난의 시간을 기도하면서 부르짖으며 기도하면서 때로는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도 기도하면서 나가면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시길 원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4절 보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건 축복이에요. 무서운 시험과 환난 가운데 기도하는 자리에 있었던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 절망에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로 견고한 삶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절망스러운 엄청난 시험과 환난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리고 은혜 자리에 있는 사람, 반드시 신앙적으로 모든 삶에 있어서 견고한 자리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간증자가 되는 은혜를 주십니다. 3절 말씀 보면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다윗은 위기 가운데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응답받으면 찬양이 저절로 흘러넘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전 문 앞에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있어요. 구걸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기도를 받으면서 일어나 걷고 뛰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3장 8절에 보면 그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이 고침받고 한 일이 뭐예요?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아, 당신 고침받았으니까 하나님 찬양하세요. 아, 당신 고침받았으니까 간증하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아도 이 사람은 그냥 저절로 성전 안으로 들어갔다니까요. 성전 밖에 사람이 성전 안에 사람이 됐다니까요. 예배 드리지 않던 사람이 예배 드린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을 찬미하니 간증자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 때문에 예루살렘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와, 어떻게 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저 사람이 걷게 되었느냐 말이. 그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을 받게 됐을 때 우리들 자신도 기뻐하고 감격스럽지만 응답받은 나의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네. 하나님께 영광. 저는 지난 주간에 1000번째 기도를 끝나면서 참 하나님께서 계속 이제 응답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권사님 아들이 출장 갔다가요,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뇌를 크게 다치고 그리고 코마 상태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 연락을 받았을 때 시간이 지난 산소호흡기를 끼고 의식이 돌아오지 않는 그 상태에서 의사들은 회복되어진다는 것은 1%, 확률이 1%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사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상황 속에서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셨습니다. 하루가 달라지게 회복되어서 이제 일어나 걷고 음식 먹고 말하고 회복돼서 집에 돌아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이 하신 것이죠. 우리 안영식 목사님, 우리 선교팀장 안영식 목사님 사모님이 작년에 유방암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게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림프로 해서 전이가 되면서 척추로 뼈로 전이가 돼서 나중엔 통증을 느끼면서 이 새벽 예배도 못 나온 앉아있기가 어려울 정도까지 심해졌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같이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주님이 만져주시면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주실 것을 확신하고 그리고 참 온라인으로라도 참 계속해서 기도받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요. 끊임없이 함께 예배하고 기도했을 때 지난 금요일 날 정밀검사에서 모든 암이, 암세포가 다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간증자가 되는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2절에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에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 해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참 많은 위기를 느끼고 또 여러 가지 육체의 질병과 또 가정적으로 자녀들에게 또 사업에 또 많은 삶에 또 우리 사역에 어려운 환난이 닥쳐오는 이런 시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은 이 아시안 혐오 범죄가 계속 늘고 그렇게 살기 좋았던 이 나라가 점점 타락해져 가기 시작한 이 성평등법이라고 하는 이 악법이 통과되어지면 무섭게 더 타락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절망에서 견고한 삶으로 위대한 간증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이 미국을 청교도 신앙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영적 대각성의 역사가 일어날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등불로 빛으로 어두운 세상을 비추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차 1000번째 기도를 이제 내일부터 시작하는데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번에 제대로 못했던 분들은 한번 제대로 해보세요. 작정해보세요. 천일이라고 하는 이 긴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게 하신 그 이유가 뭘까요? 이런 환난 가운데서 왜 이런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요? 내가 위대한 간증자가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었을 때 나의 삶을 통해서 수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세계 선교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부흥의 주역으로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가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도록 나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뜻임을 분명히 확신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의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